안녕하세요. 아는고TV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진행을 맡은 시사 귀염둥이 김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시사탐정 안홍구 시몬스안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아, 예, 어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총장님. 아, 그래요? 아니, 그 중요한 그 사건이 있으면 수요일 날 터뜨리셔야지. 어제 안홍구TV가 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어제 제가 간 게 아니라 네. 아마 여러 유튜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되시는 분인데 네. 유튜버 분들하고 더 탐사의 그 심혁 기자 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열린 공간 저기 그 계곡분에서 네. 통장을 오픈을 한다고 해서 네. 회계를 자기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처럼 모르니까 네. 좀 와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뭐 아니 오픈을 하니까 네네네. 한다고 하니까 내가 네.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들 좀 쉬쉬하고 있는데 개국본이 그 조국 수호 집회 당시에 후원금을 받았던 내역이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서 보니까 오랫동안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 나는 그 오픈을 하니 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내가 가서 봐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럼 오해가 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갔던 거죠. 네. 그때 김 선생님 같이 가지 그랬어요. 아, 저는 또 학고방이라서 그런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거기부터 더 학고방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좀 어떻게 험악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니 뭐, 그 갈 때 네. 문을 처음에 가니까 문은 열려 있고 네. 그냥 들어가서 거기 앉았고.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유튜버 분들이 방송을 이제 촬영을 했어요. 네, 그 장면을 네. 유튜브 분들 그러려고 오신 거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아마 유튜브를 켜놓았던 모양이에요. 몰래. 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쪽에서 체크를 하고 뭐 약속을 어겼다라는 핑계로 이제 자료 공개 못하겠다. 아니 자료 공개는 원래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인터뷰에 응하겠다라는 그 내가 질문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네. 아마 오면은 그냥 뭐 그 말은 처음부터 자료를 공개할 생각은 1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경찰서에 다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확인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럼 일반 시민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면 경찰이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거를 오픈한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오픈 아마 모 기자가 네. 가면 오픈할 거라고 해서 이제 왔다는 건데 가보니까 실제로 오픈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제가 갔더니 그 응대하시는 분이 그 계곡봉 관련자라고 하고 통장 네. 통장을 오픈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김희경 씨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 가지고 이제 그동안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물어봤고 그분이 네. 대답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는 그 이종원 씨는 계곡본 그 통장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김희경 씨 자기 통장은 자기는 원래 아베 뭐 타동가 뭐 네. 아베 쪽 반대를 하는 그런 집회를 하시던 분인데 개싸움이라는 그런 네.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그게 계곡본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 네.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자기 통장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했고 그거는 경찰에 제출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몇 가지 의문이 이제 정리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분들은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들이 네. 이제 계곡본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다. 네. 그런데 왜 개인 통장으로 받았고 계곡본에 안 넣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계곡본이 2019년도 9월 달부터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네. 받기 시작한 이후에
법인은 2020년 1월 달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아, 후원금을 먼저 받고 법인 설립이 나중에 됐으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개인 통장으로 받았던 후원금을 개국본 법인 계좌로 넘겼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인이 원래 법인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법인을 못 만들어서 그쪽에 넣으면은 네. 일단 문제가 없는 걸 보이는데 지금 그 뒤에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내 통장으로 들어왔고 그 개국본에다 원래 모든 통장은 그분 이름을 보고 그 통장에다 넣어줬지만 그분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는 어쨌든 거죠. 어쨌든 네. 그 조국 수호를 위한 집회를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준 거라고 보면 원래는 그 법인에다가 넣는 게 사후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넣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통장이 자기 개인 통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원래 사단법인인 개국본이라면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네. 오픈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또 회원들이 보자고 하면 네. 보여주는 게 맞는데 그 경찰에 있다고 하고 그 개인 통장이라는 개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짐작하기에.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 가정으로 이 개인 통장에 있었던 그 후원금을 개국본 법인 쪽으로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인 설립 이전에 내 개인 자격으로 모금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쪽 재산이다라고 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내 개인 자격으로 해서 개인 영리를 추구한 것이 되는 네네네. 거죠. 공익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통장으로 받고 내가 거기서 비용을 내가 지급했다 하면은 거기에 들어온 수익금을 전부 다 후원금이란 이름이 어떻든 간에 네. 일단 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수익으로 잡고 거기에 또 필요한 비용도 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연단을 만든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뭐 관련된 그 물을 또 사서 돌렸다든지 네. 하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실은 사단법인으로 들어가면은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네. 그게 안 들어가고 내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네. 그게 안 됐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중한 그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그 의혹의 핵심은 만약에 그 법인 계좌로 금액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면 탈세가 되는 거고 개인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탈세가 되는 거고 그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면 탈세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배임 그러니까 그 법인으로 들어온 건데 안 했으니까 배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으로 넣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법인으로 넣었다고 하면은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 사단 법인이잖아요. 네.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세금 이슈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근데 법인 돈이지 네네. 개인 돈은 아니니까 그걸 자기가 개인이 마음대로 쓰고 썼다면 그거는 횡령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의혹을 밝히는 과정은 되게 간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자료만 이렇게 오픈하면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몇 년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제가 어제 가서 얻은 소득이라고 하면 네. 그동안에 이 어떤 정확한 어떤 타겟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서로 엇갈리는 그런 공중에다가 총질을 했다. 네. 그리고 서로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네. 이쪽에서는 밝혀라 그러고 근데 사실 법인이 늦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은 법인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만 질문하면 되고 네. 만약에 법인에다 안 넣었다고 하면 개인으로서 그럼 신고를 했느냐 세금 신고를 했느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가셔갖고 이제 와꾸를 딱 짜주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정리를 해줬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네. 밟아 나가면 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럼 이제 계속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들을 요청을 하면은 우리 청장님 가서 도와주실 생각이신 거고 그 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네. 후원금인지 또 그분들이 또 금전 대차가 개인이니까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네. 빌린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에 그 구별을 해가지고 장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장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지는 부분, 지출된 부분, 내용이요? 예. 지출 내역을 보면은 이게 개인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네. 아니면은 법인이 그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조국 소화라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집회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네. 있을 테니까 거기에 써진 비용이라면은
관계가 없는데 네. 개인이 뭐 사생활을 하는데 썼다든지 네. 아니면 개인이 그 자기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돈을 지출한 네.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또 횡령 문제가 네.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네.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청장님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지금 청장님이 이 자료들을 해석을 해주시고 뭐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진보 진영이 불필요한 논란을 가지고서 계속 몇 해째 계속 소모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은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가 아니라 그럼 내가 전문가니까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신 거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개난 서로의 불필요한 오해로 네. 갈등을 계속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데 네. 진보 진영에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네네. 취지가 큰 거고요. 그 이제 아까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이제 또 그 이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그날은 이종원 씨가 없더라고요. 네. 없어서 이제 못 봤는데 못 물어보기도 했고 그 선을 그었으니까 그분이. 그런데 이종원 씨가 개국본에 이제 뭐 총수가 뭐 네. 대표로 이사 그 정식 명칭은 이사 중에 뭐 아마 대표격인 이사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법인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페이팔로 외국에서 돈을 받았다. 네. 그러려면 이제 그게 페이팔이 받은 돈이 그는 전부 다 개국본이라는 법인으로 아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다. 네네네. 만약에 페이팔로 받았는 돈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해서도 아까 동일한 그분 그 김희경 씨와 동일한 네. 잣대로 적용을 하면은 된다. 법인에 넣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아니고 이건 나 개인 사업이라고 했으면 개인 신고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논리로 네. 이 부분을 접근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막 지금까지 막 왜 안 보여주냐 뭐 밝혀라 이렇게 할 일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일반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 그 관련된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나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장부도 이제 그 복식부기 있고 단식부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라고. 뭐 단식부기, 복식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차대조표하고 그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영리법인이 네. 그런데 이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 목적 사업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단법인은 재단법인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요. 네.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이라는 개념이 네. 있어 가지고 기본 재산은 절대 쓸 수 없는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고 예, 절대 이거는 재단법인이 없어질 때 네. 그건 국고에 한수된 국가로 네. 들어가는 네. 돈이고 보통 재산은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예, 근데 잠깐 여기서 제가 이제 청장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시중에 있는 뭐 학교가 그 기본 재산을 이용해서 특정 주식을 산 사례가 있었죠. 예. 근데 그러면 그거는 아예 정말 불법 행위 아닌가요? 기본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경민대학교인가? 경민대학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든가 뭐. 아,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럴 일이 있을 리는 없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본 재산과 또 보통 재산이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에는 이제 뭐 기본 재산이란 재산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적 결사체제거든요. 네. 네.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법인을 만든 거다. 네, 네. 쉽게 말하면 돈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좀 단순해요. 네. 전부 다 회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그걸 개인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의혹이 좀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 보면 누가 옳다 여기가 옳다 그러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나 이런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들이 좀 사라지는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한 게 네. 이제 이 지금 개국본이라는 곳하고 이제 더 탐사라는 곳하고 네. 두 개가 서로 이제 지금 대립되는 관계다 보니까 더 탐사에도
뭐 정천수라는 전 대표가 네. 그 개국본에 가서 방송을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 거기도 뭐 법인이 뭐 제대로 된 법인이 아니다. 유령 법인이다. 네. 뭐 근데 그 유령 법인이고 그 법인에 자기가 이제 그 회사를 뺏겼고 그 열림 공감 TV라는 것이 원래 법인인데 그 법인을 자기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 법인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네. 모양이. 그거는 전혀 이 법인에 대한 상식이나 기본적인 법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네. 거라 봐야 되고 이 법인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열린 공감 TV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지금 이름은 더 담사로 바뀌었죠. 네. 그 담사로 바뀐 법인은 영리 법인입니다. 그 사실은 영리법인으로 출발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후원금을 받잖아요. 네. 후원금을 영리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거 봤습니까? 안 되죠. 삼성이 후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 삼성이나 무슨 뭐 그 슈퍼마켓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 네. 받는 거 봤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후원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유튜브라는 새로운 이 생태계가 법인의 목적하고 실제 하는 사업하고가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나 이런 것을 네. 그 보도하고 네. 거기에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네. 그러니까 영리 법인인데 후원금을 받는 아주 네. 기묘한 그런 관계인데 더 탐사는 제가 볼 때는 그걸 아예 세금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영리법인으로 그냥 아예 목적 영리법인인데 예.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후원금이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네. 소득으로 잡으니까. 아니 그 영리 행위를 하는 네네네. 용역의 제공으로 봐서. 네네네. 그럼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가 발생되는 거죠. 이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의 용역 받으니까 그 대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방송을 잘 만들어 주세요 하고 후원금을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세금 부가세까지 내고 있더라고. 네. 더 탐사는 제가 그 구조를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영리 법인으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 법인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의 의사하고는 당신들이 잘 이 뜻이 아니니까 이걸 세금 내라고 그만큼 세금이 줄자 그 방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더 탐사가 윤석열 정부에 기여하고 있는 거네요. 세금을 아니, 더 많이 요즘 세수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우리 윤석열 정부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우리 국가의 자금으로 이제 단독 더 탐사 친 윤석열 성향. 예. 네. 그래서 아. 어쨌든 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분이 개인 자격으로 만약에 네.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원칙을 더 탐사는 지금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아. 제가 빨리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가 권했죠. 네네네. 그럼 세금이나 이런 것도 세금 이슈가 없어지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뜻에 맞는 거죠. 네. 그리고 후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 그 공익 사업에 그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 이 공익법인하고 영리법인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이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드실 때 네. 아니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기본을 안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지금 뭐 오해도 일어나고 또 그거를 가지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빨리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자, 여기저기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제 그 안원구 총장님인데 또 안원구 총장님이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이 또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제 오전쯤인가요? 그 속보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 ISD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패소를 한 거죠. 그 론스타를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중재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이 승소다 패소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조정을 했다. 그래 중재를 해서 네네. 이 사람들이 일반 재판 판결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중재를 한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요구하니까 당신들 이렇게 주는 게 좋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 중재 재판소의 뜻에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 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따라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겼다 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재가 그렇게 결정이 났다. 중재 결론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제 가장 중립적인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얘네는 먹튀에 해당되는데 오늘 판결에 의하면 론스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2,900억을 배상해줘라. 그리고 이자로 뭐 1,000억 가까운 돈을 줘라라고 해갖고 한 4,000억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4,000억 정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요구는 6조를 요구를 했죠. 6조, 그렇죠, 그렇죠. 6조 한 3,000억 가까이를 요구를 했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난 거는 4,000억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에 비해서는 적다고 사람들이 안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줘서는 절대 안 될 돈이죠. 네. 그 우리 혈세를 지금 줘야 되는데 절대 주면 안 되고 다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미국의 중재 그 미국의 연방법원에 네. 소송을 제기해 놨잖아요. 그 소송을 제기해 놨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론스타가 자기들 자금 100%를 가지고 한국 외환은행을 샀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벨기에로 돈을 보내 가지고 그 돈을 1조 3천억을 가지고 외환은행에 51% 지분을 확보를 해서 네. 자기들이 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 상태인데 그러고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허가를 내줬고 네. 그래서 사가지고 또 한 4조 정도를 남겨가지고 네. 먹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먹튀 논란이 네.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더 많이 남기고 갈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더 많이 못 가져갔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6조를 더 내놔라고 주장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익시드에서는 그 익시드가 이제 중재재판소인데 네. 그 익시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4천억 정도만 한국 정부가 물어줘라.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저희들 주장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론스타 너가 우리한테 100% 론스타 자금으로 론스타 네. 정확히 말 론스타 포 자금으로 네. 벨기에다가 그 LSFKB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 SPC를 만들어가지고 네. 한국 외환은행을 샀으니 100%라고 샀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론스타 거는 한 60% 네. 론스타 돈이 60%고 나머지 돈은 숨어가지고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속였으니 네. 이 속였는 우리 정부를 속였으니까 그 불법 투자에 해당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못 내준 거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먹었던 네. 자기들이 남겨가 갔던 4조 그것도 다시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소송은 사실은 좀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오늘 이제 그 정부에서 입장을 낸 게 론스타 배상 수용 불가 뭐 취소 집행 정지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 뭐 아주 일부분만 지금 네. 추행한다는데 이 론스타를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네. 제가 제기해 놓은 소송의 내용은 첫째는 론스타의 돈이 100%가 아니지 않느냐. 네네. 처음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0%의 돈이 숨어서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달라 하는 확인 소송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밝혀지면은 이 론스타 익시드의 그 조항에 보면은 네. 익시드의 그 조항에는 51조에는 그 리비전이라고 해서 네.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네네. 수정. 네. 수정해 달라. 네. 그러니까 수정해 달라는 거는 그 요청했던 그 너가 잘못 신청했으니까 그 리비전을 해서 수정해달라. 그래서 돈을 요구할 그 안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취소 애널먼트라고 해요. 네. 취소를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너가 원래 관할 건이 없지 않느냐. 그 이 론스타의 중재 소송을 론스타가 거기다 중재 재판소에다 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론스타 자격이 없다. 예. 그렇죠.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취소를 요구하는 건데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거를
취소만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고 네.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지금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내가 법무부에다가 민원까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내는 민원을 참고해서 내가 낸 민원을 참고를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그걸 근거로 해가 안 주는 거는 물론이고 네.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그동안에 하는... 받아갔던 부당이익은 한국은행하고 그 수출입은행이 그 당시에 외환은행의 주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거를 부당하게 너가 투자해가지고 가져갔으니 네.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내라 하는 소송을 할 수가 있도록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였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오늘 판결 오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향후 계속해서 어떤 법정 공방을 하려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논리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법무부가 주장했던 논리가 그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요청하기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근거는 지금 새로운 게 지금 주장하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주장이었나 하면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살 수 없다. 네. 그걸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새로 다른 거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취소나 수정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논리하고는 완전 다른 논리.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한동훈의 법무부가 우리 청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청장님이 미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는 법무부에서 옛날과 똑같은 소리를 해봐야 네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니까 네. 새로운 사실을 지금 제가 제기한 그 민원 내용대로 네네. 그거를 대지 않고는 새로운 그걸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혹시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한 뭐 답변이나 뭐 이런 회신 같은 걸 받으셨나요? 민원 제기 지금 이제 막 부서에 지금 이제 그 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저 다부처 민원으로 제가 제기를 했는데 외교부, 네. 금융위원회, 네. 기재부, 네. 그다음에 법무부, 네. 국무조정실까지 이제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처가 이제 지정이 돼서 각자 자기 롤이 있잖아요. 네. 기재부도 자기 돈을 내줘 연락 하면은 기재부에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도 가 있거든요. 네.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이제 세금 이슈에서는 이번에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걸로 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그때 한국 정부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그때 네. 세금 일부 환급 내준 것은 그 다시 내놔라고 할 수는 없고 외환은행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소유주가 우리가 그 연방 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한 가지 좀 약간 걱정이라고 할까 미심쩍다라고 하는 게 그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가 당시에 그 이 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추경호뿐만 아니죠. 추경호는 그 당시에 외환은행 그 은행 제도과장을 할 때 네. 뭐 7인의 이야기가 있듯이 은행 금융 그리고 산업 자본이 은행을 살 수 있도록 해준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론스타 뭐 매적에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나오고 그 당시에 기재부 장관은 지금 또 국회의장 하는 김진표 씨예요. 안 되겠네. 네. 텄네. 그리고 지금 또 그 당시에 그 론스타를 살 때 그 법무법인이 김현장인데 김현장이고 그 김현장에 있던 한덕수 씨가 있었고 맞아요. 지금 현재 또 총리잖아요. 네, 텄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외환은행의 그 외환 카드가 문제가 돼 가지고 네. 그 외환 카드 때문에 못 사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이걸 우리 그걸 사는 걸 속이고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스티븐 리라고 하는 코리안 한국 론스타 코리아의 대표였던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에서 한번 잡혔어. 2017년도인가. 네. 근데 또 법무부에서 그거를 그 인수를 범죄 인도를 해가 와야 되는데 네. 그걸 놓쳐가지고 그래서 풀어줬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 이거 두 개를 같이 이제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검찰이 잘 접근하면은 형사사건 문제 가지고도 이걸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제기해놓은 그 연방법원에다 제가 제기한 이 소송을 가지고도 이거를 안 주고도 오히려 찾아올 수도 있는 길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여기에 바짝 신경을 쓰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치욕적인 먹튀 사건에 그냥 그 피해자로 네. 그냥 있으면서도 꼼짝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네. 그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형사사건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했던 사람이 또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또 검찰 수사 그렇죠.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네, 수사검사가 한동훈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이 완전히 다 뒤집는 오히려 론스타가 이걸 제기 안 했으면은 네. 우리가 이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건드려서 네. 완전히 이제 우리 분노를 일으키는 네. 그런 상태로 온 거죠. 근데 생각보다 화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 그때 그 내용들을 지금 이게 한 20년 가까이 돼 가죠. 네. 2003년도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2007년에 이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2012년도에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네. 지금 중재 재판에다 넣은 것은 2012년이니까 네. 따지고 보면 이게 10년 뭐 20년 이런 그렇죠, 사건이다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이 내리에서 잊혀졌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추적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이는 이 내용의 실질을 알기도 사실 어려우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네. 언론도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추적해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람들 머릿속에 관심이 없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또 지나면은 네. 관심 밖으로 사라지죠. 그 사적인 질문인데 혹시 그 예전에 연애하실 때 그 여자친구 막 피말리게 하는 뭐 그런 스타일 아니셨나요? 집요하게 이것 야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잤는데. 야 암흑의 나이트. 그 입구에 보면 뭐가 있고 너의 흔적이 남아 있고 막 참 이게 이런 문제는 이게 안 받으시네. 국민적인 공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이게 추적하고 있는 일들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게 이제 희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하나씩 밝혀지고 찾아갈 때는 재미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약간 퍼즐 맞추는 네. 것처럼 예전에 최순실 재산 추적하실 때도 좀 비슷한 재미들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때 보셨잖아요. 네네. 그 최순실 관련자들 기업하고 명단을 네. 그 거의 뭐 두루마리로 크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걸 하나씩 찾아가는 게 왜 덕후들이 네네네. 그 빠지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네.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갈 예정인데 그것도 이것도 세금이나 어떤 재산 신고랑 관련돼 갖고 보통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그 장신구나 보석류들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해야죠. 500만 원 이상은 다 해야 돼요. 500만 원 이상은 네. 그러면 그 김건희 씨가 그 스페인을 갈 때 착용했던 지금 뭐 목걸이랑 뭐 팔찌 뭐 이런 게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재산 신고 내역에서 그게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처벌을 보통은 받나요? 뭐 재산 누락으로 해서 네. 그 일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네. 그걸 가지고 뭐 금액이 고하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겠죠. 네 네. 그 이제 고의성 있느냐부터 뭐 단순 그 착오로 실수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번에 그걸 보면서 그래요. 이게 사실 공직자 재산 등록 그 법에 보면은 네. 그 아마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고의성 있냐 뭐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네. 그거 해 가지고 무슨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거나 금주 일주 뭐 이런 거. 그런 이게 재산에 무슨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 너는 일주일 동안 술 못 먹어 이제 딱 그러면 이거만큼 가혹한 징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하여튼 네. 그런 일이 없을 거고 특히 지금은 배우자잖아요. 네네.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옛날에 그 온노비 사건 네네네네네 기억나죠? 네. 그 당시에 그 호피무니 코튼가 뭐 해가지고 검찰총장 네. 부인한테 부인이 그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 이제 그 돈 옷을 받은 게 아니고 빌렸다 뭐 이런 이야기 그때 있어가지고 그 김태정 씨인가요? 그 당시 그, 그 법무부 장관으로 됐던 분이 아마 그 못하도록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목걸이 관련된 건 재산 신고 누락도 사실은 문제인데 이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과정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패턴을 또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로 부인. 네. 그래놓고 걸리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처음에는 이제 요거를 국회에서 전용기 의원이 그 재산 신고 누락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총무비서관인가요? 그 양반이 와서 스페인 현지에서 대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 그런 태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꺼낸 게 네. 왜 그렇게 꺼냈냐면은 사실은 뭐 누락했다. 네. 뭐 좀 고가이긴 하지만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무슨 맨날 뭐 싸구려만 사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니고 명품도 살 수 있죠. 네. 또 여유가 있다면. 네. 그리고 재산이 한 70몇 억씩 되는 사람이 네. 뭐 그거 하나 가진다고 해서 그게 큰 그렇죠. 문제가 아닌데 그럼 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정말 그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공직자 신고를 할 때 내가 몰랐으니 깜빡했다. 그렇게 하고 총장 시절에 혹시 신고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전에 샀던 것이라면 또 그때 안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아 뭐 오히려 동정을 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막 신고를 해야 됐으나 그 누락된 거에 대해서 내 잘못이 있다라고 하고 가면 되는데 네네. 그거를 오히려 이제 아니다라고 하려고 부인하고 뭐 그 핑계를 그냥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빌렸다고 하려고 하니까 뭐 외국에서 누구 지인한테 빌렸는지 네. 그 지인을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고 근데 빌렸다고 하는데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미 차고 내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현지에서 빌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로 이제 자꾸 이제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가장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네. 자꾸 부인을 하다 보면 그게 그걸 밝히면 또 거짓말이 되고 네. 한번 하면 될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은 관련 의혹이 있으면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 대통령 부인이 아 그거 저희 현지에서 빌렸던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건희 씨가 비서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로 계속 응수를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의혹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아니겠어요? 대통령 부인이 거짓말을 한 거겠죠? 아, 그 청와대에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이 네.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외국에서 빌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발표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하겠죠.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네. 그 물어보지도 않고 아 그거 빌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진짜 더 이상한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김건희 씨가 해명을 다시 바꾼 걸 거고 그럼 그 총무비서관만 중간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지인한테 이 고가의 물건을 빌렸는데 그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슨 법적으로 무슨 기부나 무슨 김영란법 위반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이제 그 부인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제 그 공무원이고 아주 포괄적으로 네. 문제를 보거든요. 네. 대통령은 뭐든지 다 공무에 해당된다고 봐요. 네. 대통령과 관련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 뭐 돈을 받았다 하면 뇌물로 의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빌려 가지고 했다고 한들 잘못했다고 하면은 네.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징계를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냥 정치적인 그 좀 뭐 그 저건 있겠죠. 구설수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있지만 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뭐 그렇죠. 하겠어요, 그걸. 네.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니까 충분히 국민들도 충분히 애가 실수했다라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도리어 정치적으로도 덜 데미지가 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더 만들어내는 게 큰 문제다라고 이해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 있잖아요.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 네네네. 이 도청 문제가 얘기됐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게 밝혀지면서 대통령 하야까지 했잖아요. 네.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뭐 그렇다고 대통령 하야까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데 그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태에 가면은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네. 대통령 하는 말을 그게 진짜냐라고 묻게 된다. 네. 항상 그렇게 하면. 네.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네. 또 이제 김건희 씨의 거짓말 얘기를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의식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 관저 공사가 뭐 무면허 그 전기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가 그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이름까지 다 나왔잖아요. 21g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를 원래 전기를 끌었으려고 하면 전기가 네. 그 전기를 직접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전기를 끌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한전에다 신청을 하고 네. 그 얼마를 끌어쓴다고 하고 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네. 신청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끌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도둑질이잖아요. 절도죠, 절도. 네. 근데 이제 이 또 21g이라는 회사는 전기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기 공사도 이거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무면허가 네. 전기를 끌어쓰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그러니까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의 핵심은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뭐 물론 민정실이긴 합니다만 이제 두 정부를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청와대라고 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공사 발주를 할 때 이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는 뭐 시공 능력이 있는지 관련된 면허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사실은 일반적인 그 공사 면허가 있냐 없냐 그거 이전에 네. 그 보안 문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 당연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조건은 당연한 것이고. 네네네. 그게 이제 그래서 청와대 공사는 주로 이제 경호실에서 하거든요. 네. 밖에서 알기로는 비서실에서 그 발주를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청와대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안과 직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경호실에서 그런 걸 발주하면서 면허가 없는 걸 그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네. 그 과거의 그 실적, 네. 그다음에 면허 여부, 그다음에 재무 상황. 네. 만약에 한다고 했다가 와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고 뭐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사실은 수의계약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막 그 응급 상황으로 지금 네.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사람을 시키고 네. 무면허자도 시키고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무면허자가 했다가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 전기 공사를 잘못해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전기 공사를 잘못하면은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 예를 관저에 화재가 났다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네. 만약에
무면허자가 공사를 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정말 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는 그 레퍼런스라 그러죠? 네네. 했는 실적을 네.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시키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지금 면허도 없고 그냥 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시켜 나오니까 전기도 막 무단으로 절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쓰고 과거의 실적은 본 것 같더라고요. 그 과거에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본 게 아닐까. 아 정말 뭐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집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하지 않는 그 계약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 처음에는 이 공사가 그래서 한 달이면 들어간다라고 했던 공사가 지금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주를 못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 초에 뭐 그러니까요. 1일날 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그것도 문제고 그런 이제 청와대 간 그 지난 청와대에 간접가 있을 때는 네. 비상 상황이 생기면 헬기가 네. 그 뜰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헬기가 한 대가 뜨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동일한 게 여러 개가 떠야지 혹시 저격할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 헬기를 두 대씩 띄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 헬기 뒤 헬기인지 모르게 네. 그런 그 저걸 하는데 헬기 한 대도 지금 아마 못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헬기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근데 정말 지금 이게 청와대를 안 쓰는 데서 비롯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청와대를 했으면 청와대 안에 헬기 세 대까지 될 수 있는 그 네, 네, 공간이 네. 있습니다. 그 상황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실 네. 위에 잔디로 쫙 깔아 가지고 네.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일인데를 왜 놔두고 가서 저런 일을 벌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귀신 봤다는 얘기가 제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갔을 때 귀신 봤다요 해가지고 귀신을 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로 그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아니 아니면은 그 관절을 다 만들고 아니면 대통령실 이전을 하는 동안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나와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거부를 한 상태잖아요. 단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덕 보는 사람도 있긴 있죠. 네. 그 뭐 21g이라든지 네. 다누림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능력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그 상당히 큰 금액을 받아갈 네,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는 그동안에 그 뭐 수고비가 네. 그동안에 자기들하고 같이 하면서 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의심은 돼요. 사실 그 공사를 다른 데도 누구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경호실에서도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한테 줬다는 거는 밝힐 수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지시했느냐도 그것도 밝힐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렇게 밝힐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또 특히 이제 관저공사나 뭐 등등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너무 방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뭐 예산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정한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일단 그 예산안 전체는 639억으로 이제 일단 해서 올랐는데 국회에서 가면 이제 손질이 많이 되죠. 네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을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할 텐데. 많이 변화가 좀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런데 청와대 안이 우리 정부 안이라는 게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엔 긴축한다고 했는데 크게 긴축도 아니에요. 네. 긴축도 아닌데 이야기했듯이 자 내년에 지금 일단 그 세금은 지금 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법인세를 3%를 지금 대부분의 세금을 차지하고 있는 한 80개 업체. 네. 를 통해서 100개, 80개 산 1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 100개 정도 되는 업체에서 거의 다 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한 13조에서 16조 가까이 되는 돈을 깎아준다는 거고. 네. 그리고 종부세 네. 안방 종부세 완화시켜준다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도 한 몇 조가 지금 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부족한 돈들을 없앤다고 하면서 한게 뭐더라? 그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 임대주택 관련된 임대주택 예산. 관련 예산을 5조 얼마 5조 2천억을 전액삭감을 했더라고요. 전액삭감을 해버렸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반지하방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좀 발생했었잖아요. 지난 홍수 때 그때 네. 가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네. 뭐 앞으로 임대주택을 뭐 할 수 있도록 뭐 이사 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그래가 그때 뭐 그럼 주인들은 어떡하냐 뭐 네. 이런 이야기 세든 사람들은 나가면 되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것뿐만 아니죠. 또 하나는 지금 그 지역화폐인가? 네네. 지역화폐도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를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부터 시행하면서 이미 검증된 이게 돈을 풀어도 네. 인프레가 안 생기고 네. 상품권으로 주니까 네네. 지역화폐니까요. 네. 지역화폐로 사게 되면은 거기다 또 일부 지역화폐를 쓰는 것에 대한 인세 뭐라 그러죠 마일리지 같은 거죠. 예, 포인트를 줘 가지고 그걸로 또 재구매가 일어날 예. 수 있게 하고 그걸 지역에만 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승소 효과가 아주 뛰어난 네. 그런 거를 정부가 주고 중앙 정부가 주고 지방 정부가 그걸 받거든요. 네. 근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줘야지 지방정부가 그걸 매칭을 해서 그렇죠. 그 줄 수 있도록 되는 건데 그 자체를 지금 없앤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돈 안 주면은 안 하죠. 네. 중앙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걸 지역 살리기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 소비자도 소비자지만은 지역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길거리에 있는 네. 그 상점들, 조그마한 네. 가게들 이런 데서는 지역의 화폐니까 거기서밖에 쓸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대형 마트 가서는 쓸 수 없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보고 그거의 효능감을 사실 많이 느껴왔는데 네. 그걸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난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재명 지금 대표죠. 대표를 네. 어쨌든 지우기 위해서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잘한 정책들을 지우기 위해서 안 하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지금 막 확 줄이고. 네. 그 결과적으로는 또 뭐 다른 것도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줄이고. 네. 받아야 될 그 세입이 제일 큰 법인세를 줄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자들 세금을 네네네. 안 받고. 이 취약계층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한테 가야 될 거를 갖다가 지출을 안 해버리고 이거는 진짜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다 하면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들 여야 없이 민생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민생이다라고 하는 데서 늘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취약계층들이고 그 다음에 또 민생에 하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산안을 짠 걸 보면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그다음에 지역 화폐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을 주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구매 활동들이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예산도 전액 삭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근데 민생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인데 민생 우선이 아니고 재벌 우선이죠. 그렇죠. 재벌 대기업들 우선 정책이고 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네. 그리고 민생 그 사람들도 민생은 민생인데 아주 조그마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는 4억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요번에 사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복지제도가 있어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니까 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예산이 이제 그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예산이 4억인데 내년에 그 예산이 한 36억으로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웬일로?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해갖고 뭔가 봤더니 그 AI 복지사를 만든다고 아, 그 복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금액이 20몇 조더라고요. 20몇 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또 업체 하나 붙겠구나. 아니 근데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찾아내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로봇 물고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거야말로 그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로 뛰면서 네. 자기 옆에 주민들이 네. 그 자기들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발로 뛰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건데 네. AI가 만든다고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인터넷 공간에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면 당연히 골라낼 수 있겠지만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하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안 쓸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아, 그럼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런 데서는 좀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직접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찾아가갖고 발굴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예산을 8배 정도를 올리면서 AI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아, 또 누가 해먹겠구나 여기서. 딱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게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다 무너져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하면서 네네. 아 4대강은 건설업자들 배불리고 그 뭐 바이백 해가지고 돈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 이걸 누구를 특정한 누구를 겨냥해서 주기 위한 모든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유재산을 팔아먹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복지 그것도 그렇고 네. 또 각종 그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또 풀어주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아 이미 그 뭐라 그러죠 이미 그 생각이 있었구나 뭐 이미 계획이 있었다고 네네네네. 그 무슨 영화에 그 나오는 그 아, 그러니까 송강호가 그 기생충에서 나왔던 거 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 그래 이 계획이 있는 정부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는 좀 전문가들을 주로 썼어요. 네. 내가 볼 때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네. 전문가들을 써가지고 특히 이제 금융이나 자원외교 해외에서 일어나고 네. 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깊이 아는 전문가들 아니고는 잘 모르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내가 보니까 전문가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약간 시장의 난전에서 뭐 하던 그런 방식으로 네. 이걸 뭘 하는 것 같아서 금방 드러나고 네. 그런데 이게 하는 게 누구는 반드시 누구한테 이렇게 주기로 돼 있는 것 같아. 네, 네. 약속이 딱 돼 그러니까 있는. 그 일반 우리 일반 시민들도 눈만 부릅뜨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명박 때는 뭐 저 같이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네네네. 나 찾아야 되는 그런 정도였다면 이 정부는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찾을 거 없이 그냥 대충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거 같아요. 거의 그렇죠. 수준이. 아, 참 이게 자괴감이라고 할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양가 감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밉고 싫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우리랑은 뭐 철학이 다를지라도 성공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좀 사는 게 윤택해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미 그 대통령을 뽑아놨고 네. 그리고 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5년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 세계 지금 경제대국 10위로 네. 올라섰고 뭐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그 전 세계가 이제 그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네. 그런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만약에 이게 5년 동안에 얼마나 망가지면은 네. 우리 국민 또는 우리 국가적 손실이 큰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성공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네. 저희 외신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는 비판하고 비난에 가까운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비판을 해도 내가 하지 니네가 왜 껴들어? 뭐 이런 사실은 좀 그래도 우리나라 이슈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나는 그거보다도 오죽하면 이런 생각. 우리 대통령이니까 뭐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없어요. 네. 없고 하, 지금 외국에서도 저 정도로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사실 외국 그 신문들이 네. 다른 나라에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가지고 네. 저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코노미스트 네, 맞습니다. 네, 독일 네. 쪽이랑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로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네. 한국을 이해를 못하는 대통령이라든지 네. 이거는 정말 아마 그냥 뭐 대놓고 쌍욕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욕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이건 만약에 그 김정일이한테 이런 이야기 했으면 아마 그 암살단을 보낼 정도까지 안 되겠어요? 김정일은 죽어서 못 하고요. 김정은한테 하면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아, 김정은이 최고 권위에게 최 존엄에게 참 아 이게 나라가 갑자기 그 국격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일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요. 지금 보면 아, 정말 뭐 어떻게 이 방법이 생각이 안 나오니까 네. 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 우리 국민들도 지금 혼돈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이게 무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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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뭐 조금이라도 아, 이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네.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믿을 곳이라고는 더불어민주당 그 또 새로운 당대표 이재명 의원한테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전체적인 희망이든가 아니면 평가하신다라고 하면 그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그 77.77%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된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근데 압도적으로 사실은 밀어준 거잖아요. 네네. 그 나머지 뭐 20% 정도는 있다고 해도 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당이라는 데는 항상 그 이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뭐 그게 없다면은 뭐 북한 노동당이 되는 거죠. 노동당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건전한 당이긴 해요. 그리고 반대하지만 한 80% 가까운 지지가 이렇게 있고 국민적 지지도 뭐 한 80% 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반 당원 지지도 네. 넘고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 아니겠냐 하는 네. 거고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거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감을 더 느낄 겁니다. 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항상 이제 기대가 크면은 또 실망이 클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마 죽기 살기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 같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네.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당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당 대표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열린민주당? 네, 뭐 아. 이제 열린민주당 당 대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네, 저쪽에 어디 계시지? 저희 열린민주당이 지금 뭐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열린민주당에서 우리 안원구 청장님께서 사무총장 맡아주셨었는데 그 예전 민주당 열린민주당에 좀 무관하게 시민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또 외부에서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또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창당 과정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당은 이 한 당에다 모든 게 집중되면은 네. 그 옆에서 좀 매기론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네네. 이 매기가 원래 그 우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 매기를 넣으면은 그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던데서 매기가 네. 들어가서 좀 설치고 다니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튼튼해지거든요. 네네. 그럼 그 열린민주당 같은 데가 사실 매기론을 가지고 계속 좀 새로운 그런데 아마 시민들만 지금 네네 뭐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무슨 뭐 특별히 뭐랄까 셀럽이 네.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정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열린민주당의 당원이 주축이 되는 민주당으로 안 간 당원들이 맞습니다. 중심이 돼서 하는 거니까 잘 좀
키워서 좋은 당으로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뭐 누가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뭐 뭘 약속하고 하고 있다라고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고 우리 시민들이 창당 과정에서 뼈가 빠지라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루머는 확산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혹시 거기에 뭐 저도 들어가나요? 아니 아직까지 청장님 말씀은 없어요. 안 하더라고요. 아. 섣불리 청장님은 못 건드려. 그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여쭤봤던 이유가 지금 오늘 이제 수박헛딸기 식으로 예산안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예산안이 민주당이 잘하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아 네. 지금 그 어쨌든 예산안은 전부 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뭐 과반 훨씬 넘는 숫자가 네, 민주당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네.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때 민주당에서 반대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거 임대주택 예산 5조 2천억을 삭감한 거를 민주당에서 아니다 이거 최소한 3조는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또 증액돼 가지고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부 안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각 상임위에서 이제 의원들이 물론 이런 큰 것도 결정하지만 자기 지역구 또 네, 예산 네, 달라고 네, 또 막 노력 그렇죠. 중이거든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그 책정했던 예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일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석수만 유지가 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소리만 시끄럽지 할 수 네. 있는 일이 없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서민들 민생을 좀 책임지는 예산안으로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여튼 뭐 제가 지금 그 이 론스타 때문에 계속 지금 신경을 쓰고 네. 그 론스타 돈이 뭐 4천억이 뭐 적은 돈은 사실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있는 네. 일이라 제가 이거를 좀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 내용들을 사실 좀 내용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 뭐 내용의 그 론스타 익시드의 그 관련 그 결정 판결 예까지도 다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렵고 기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주변에 이 방송을 오늘 들으시고 주변에 아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정부 관련 기관에서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변에 좀 많이 좀 퍼날러 주시면 이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근데 뭐 나는 주변에 알릴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다 그러면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를 하는 걸로부터 그 응원이 시작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제 9시 반이 다 돼가는데 이제 끝내줘야지 이동영 씨가 방송을 해갖고 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하고 싶지만 우리 이동영 씨 방송 편안하게 하시라고 여기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고 우리 청장님은 내일 저녁 8시 15분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